인간의 감정을 이토록 잘 풀어낸 책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웰싱킹 책방의 켈리최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누군가 이와 같이 질문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네, 행복해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전 불행해요 라고 다소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오기도 해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불행한 것 같기도 해요. 또는 잘 모르겠어요 등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행복과 불행은 각양각색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행복과 불행이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 없다는 건 이미 묘한 감정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과연 말로 표현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그 감정은 무엇이며 인생의 어떤 의미로 표출되는 것일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콰이어트의 저자 수전 케인은 이런 인간 감정에 대한 탐구를 책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놀라운 통찰. 당신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인생은 놀라운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성장을 기대하며 웰싱킹 책방 오디오북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슬픔과 갈망. 어떻게 하면 고통을 창의성, 초월,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프라인 프리가 상처를 마주하는 방법. 갈망을 뜻하는 단어 여닝의 어원을 다시 떠올려보자. 당신이 고통을 겪는 그 지점은 당신이 관심을 갖는 지점이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에 반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관심사 속으로 더 깊이 뛰어드는 것이다. 우리 대다수가 하고 싶어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한다. 달콤한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씁쓸함을 막고 싶어한다. 하지만 네바다 대학교의 임상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즈 박사가 사이콜로지 투데이의 상실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고통의 마음을 여는 것이 곧 기쁨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당신의 가치 속에서 당신의 고통을 발견하게 된다. 헤이즈는 수용 전념 치료라는 권위 있는 치료법의 창시자다. ACT로 통용되는 이 치료법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포용하도록 가르친다. 힘겨운 것들까지 모두 포용한 생각과 감정이 살면서 겪는 난관에 대한 자신만의 특별한 고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고 여기게 한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려줄 정보원으로 삼아 행동하도록 가르친다. 다시 말해 ACT는 씁쓸함을 탐색하고 달콤함에 전념하도록 유도해주는 치료법이다. 헤이즈의 설명을 들어보자. 당신을 고양시켜주고 당신이 깊이 관심을 갖는 것에 연결되면 당신이 쉽게 상처받고 상처받아온 지점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사랑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배신당한 과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기쁨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오해받거나 남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헤이즈와 동료 연구진은 이런 통찰을 집약해 상실에 대처할 7가지 기술을 세웠다. 35년에 걸친 1000건 이상의 연구를 통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런 기술의 습득이 상실에 직면한 사람들이 불안감, 우울증, 트라우마, 약물 남용에 빠져들지의 여부나 잘 살아갈지 여부를 가늠해주는 예측 요소였다. 7가지 기술 중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기술은 씁쓸함의 수용과 연관된다.
첫 번째 상실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기. 두 번째, 그 상실에 수반되는 감정을 포용하기. 고통을 억제하거나 음식이나 술, 일로 관심을 돌리려 하지 말고 상처, 슬픔, 충격, 분노를 그냥 느끼기. 세 번째, 우리의 감정, 생각, 기억을 해방감이나 웃음이나 안도감 같이 뜻밖이면서 부적절하게 여기는 것들까지 모조리 다 수용하기. 네 번째, 때때로 버거운 느낌이 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기. 다섯 번째, 나는 이걸로 끝이야. 다내 잘못이야. 삶은 불경풍에 같은 쓸데없는 생각 경계하기. 실제로도 힘든 감정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 다시 말해, 단지 그런 감정을 알아보거나 심호흡으로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판단도 없이 수용하는 능력은 장기적으로 잘 사는 것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2017년에 토론토 대학교 교수 브렛 포드는 피험자들에게 가상의 취업 면접관 앞에서 자신의 소통 능력에 대해 즉흥 발언을 해보게 했다. 그 결과 전 단계에서 습관적인 부정적 감정 수용자군으로 구별되었던 사람들이 더 낮은 스트레스를 겪었다. 심지어 직장을 잃거나 파트너가 바람을 피운 경우 등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겪은 이들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습관적인 부정적 감정, 수용자들이 연인과의 말다툼이나 감옥에 들어가게 된 아이들과의 전화통화 같은 스트레스를 겪은 경우조차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곱 가지 기술의 마지막 두 가지는 중요한 것과 연결되고 전념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며 이는 씁쓸함에서 달콤함으로, 상실에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과 연결된다는 것은 상실의 고통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원칙, 즉, 당신의 삶의 의미를 가리켜 보여줄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전념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그런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당신의 상실은 사회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이끌어주는 기회가 될수 있다. 당신에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가 뭔지 알고 나면 그에 따라 행동해라. 자, 이번엔 다음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자. 당신은 무엇과 이별했고 무언가나 누군가를 잃었는가? 다음에도 답해 보자. 당신만의 이별의 고통은 어디를 가리켜 주는가? 당신에게 가장 사무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존재시킬 수 있을까? 연결과 전념의 기술들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건축가이자 엔지니어인 버민스터 풀러는 1922년 사업에 실패하고 4살배기 딸을 수막염으로 잃은 후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살을 시도했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 하지만 이후에 삶이 사회 가치가 없다는 믿음을 뒤집어 어떻게 하면 삶이 가치 있어질지를 자문하게 되었다. 한 인간이 인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알고 보니 그 방법은 아주 많았고, 결국 플러는 측지선 도움을 비롯한 수많은 설계를 창안해 20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알려지게 되었다. 시인이자 작가인 마야 앙젤루는 한때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자존감과 자기애까지 잃었었다. 하지만 훗날 새롭고도 감동적인 형태로 목소리와 다시 연결되어 그 목소리에 전념했다. 그녀는 감동적인 회고로 세 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주는데 오빠와 함께 두 어린 남매가 가슴에 관계 당사자압이라는 글귀가 찍힌 꼬리표를 달고 악한 소로 보내져 할머니와 살게 되었다고 한다. 5살 때는 다니던 교회에서 부활절 시를 사람들 앞에서 암송해야 했지만 단어가 너무 어렵고 어색해 말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고 그녀의 말대로 아직 어둡고 흉측한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던 때여서 결국 울며 오줌을 지닌 채로 교회를 도망쳐 나온 일도 있었다. 8살 때는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해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후 그는 성난 군중에게 발길질을 당해 죽었다. 그 일로 자신이 말을 걸었다가 또 누군가 죽을까봐 겁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안젤루는 무려 5년 동안이나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책을 위안처 삼아 지냈다. 그러던 13살 때 버타 플라워스 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다. 플라워스 부인은 마음이 곱고 우아하고 교양이 있었다. 안젤루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지만 부인에게선 나름의 슬픔과 갈망이 있는 듯 보였다. 안젤루가 책에서도 썼듯 종종 미소만 지었을 뿐 큰 소리로 웃는 적이 없었다고 한다. 부인은 안젤루에게 시집 한 권을 건네주며 다음번에 올 때 시 한 편을 외워와서 암송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부인이 먼저 두 도시 이야기를 읽어주기로 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플라워스 부인은 이 구절을 낭송했지만 안젤루에게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다가왔다. 자신도 예전에 읽었었던 책인데 뭐가 다른가 싶어 책장을 들여다보고 싶어질 정도였다. 내가 읽었던 책과 똑같을까? 아니면 찬송가집처럼 책장에 음조나 악보가 그려져 있기라도 한 걸까? 안젤루는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남들의 말을 통해서였지만 이후엔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며 시, 에세이, 회고록을 썼다. 그러면서 어느덧 남들을 대신해 말하고 있었다. 안젤루가 말을 대신해준 이들 중엔 안젤루보다 26살 어린 소녀도 있었다. 미시시피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있던 이 독서광은 15살 때 우연히 안젤루의 책을 읽었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마야 안젤루라는 이 작가가 어떻게 나 같은 미시시피의 가난한 흑인 소녀와 똑같은 인생 경험을 하고 똑같은 감정과 갈망과 지각을 가질 수 있지? 나도 부활절 시를 암송했던 소녀였다. 나도 남부에서 할머니의 손에 큰 소녀였다. 나도 9살에 성폭행을 당한 후 그 일을 얘기하지 않았다. 나는 마야 안젤루가 몇 년 동안이나 입을 꾹 다물었던 이유를 이해했다.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내 서문에 이 글을 쓴 그때의 그 15살 소녀는 바로 오프라 인프리였다.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슬픔을 사실대로 말했고 한 세대가 지나 또 한 사람의 젊은 여성이 정신적으로 고양받게 된 것이다.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어? 나만 이런 인생사를 걷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이런 추위가 이루어지는 데는 꼭 인생사가 같아야만 하는 건 아니다. 오프라 인프리가 그래서 썼듯 세상에 갇힌 새가 노래할 때 누구나 마음이 동요된다. 슬픔과 갈망을 사실대로 말하는 행위에는 무언가 있다. 윌리엄 어드워드 버가투드 보이스가 미국 남부의 노예들이 부른 슬픈 노래들을 이쪽 바다 지역에서 나온 그 어떤 표현보다 인간 경험을 아름답게 담아낸 표현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왜 오프라는 안젤루의 글이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계시라고 보았을까? 오프라는 안젤루의 회고록을 읽었을 때 경외감에 빠졌다고 했다. 이 회고록은 오프라의 부적이 되었고 10년 후에 안젤루를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은 신의 섭리였다. 안젤루의 회고록은 그저 열정을 전하는 말이 아니다. 변화에 대해 잃어버렸다. 또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난 자아에 대해 전하는 말이다. 파트 3. 죽음과 애도.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서 치유하는 법. 초세대적 치유는 여러 형태를 취하며 모두 다 선조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수반된다. 그 한 방법은 예우다가 학술지 정신의학 최신 연구에 발표한 2013년 연구를 통해 발견한 정신요법으로 측정 가능한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사벨 만수의 쥐 모델에서도 트라우마를 입은 쥐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키울 경우 후손들을 정서적 상처에서 해방시켜줄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만수인은 2016년도 연구에서 트라우마 입은 쥐를 달리기용 쳇바퀴와 미로가 풍부히 설치된 우리에서 자라게 한 결과 자손들에게 고통의 징후를 물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치료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만큼 이 책에서 그 모두를 다 살펴보기엔 무리다. 다만 이런 치료의 목적 한 가지는 자신의 패턴에 주목하도록 또 그 패턴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우다는 오은빈과의 인터뷰에서 집단 심리요법 중에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한 딸이 직장에서의 속상했던 사건을 털어놓은 일에 대해 말했다.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다 예우다 박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박사님은 제가 충격 완충장치가 빈약하니 충격이 그냥 지나가게 두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해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충격 완충장치라는 비유는 예우다가 해준 말이 아니라 그 내담자가 치료에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었다. 정신요법을 통해서든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든 우리 선조들을 이해하는 방식의 치유법도 있다. 선조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로써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치유법이다. 한 예로 싱어송라이터 나 윌리엄스의 명곡 After All을 보자. 그녀는 선조들을 겪은 고통을 마주함으로써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우울증을 고치게 된 이야기를 담은 이 곡에서 나는 내 가족이 들려줄 진실이 더 있다는 걸 알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부모님의 힘겨운 유년기를 탐구하며 부모님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었다고 노래한다. 하지만 때로는 탐구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에서 시간을 거슬러 가는 방법이 되어준다. 고통이 비롯된 곳으로 물리적 여행을 가보는 것 역시 때때로 도움이 된다. 후손들에게까지 나타나는 노예의 트라우마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이번 챕터를 쓰고 있던 중에 친구 제리 빙엄에게 이메일을 받았다. 내향성에 주력하는 팟캐스트 허쉬 라우들리의 개설자이자 진행자인 그녀는 시카고에 살지만 당시에는 뜻하지 않게 출장을 가게 되어 세네갈에서 이메일을 보내왔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제리는 세네갈에서 우리 선조들이 미국으로 보내시기 전에 붙잡혀 있던 최종 장소인 고라섬에 가게 되었다고 했다. 투어 가이드에게 들어보니 그 섬은 포르투갈인, 네덜란드인, 영국인에게 점령되어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한 최종 항구로 이용되었다고 해요. 그곳에 여러 방의 남자들과 여자들을 쌓아놓고 목숨이 붙어 있도록 하루에 한 번만 먹을 것을 주었대요. 죽으면 그 시체를 바다에 내던졌고요. 그녀의 이메일에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어둡고 눅눅해 보이는 방의 좁은 은빛 창문 밖으로 노예로 잡혀온 이들을 영영 데리고 갈 바다가 보이는 사진부터 제리가 일명 돌아올 수 없는 문에 서 있는 사진, 억류 장소가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 한쪽은 여자들로 또 다른 한쪽은 아이들로 표시되어 있어 어머니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았음을 상기시키는 구역질 나는 사진들까지 모두 보고 나면 쉬이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그런 끔찍한 생이별의 고통을 주다니 정말 너무했다. 그런데 제리는 뜻밖의 놀라운 얘기를 덧붙였다. 나에겐 이곳이 신성한 땅처럼 느껴져요. 그토록 고통스럽고 슬픈 곳을 신성한 곳으로 표현한 것에 나는 감동했다. 희생이라는 말이 신성하게 만들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떠올라 제리가 어원을 좋게 잘 쓰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나는 제리에게 괜찮다면 그 말이 의미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답은 예우다를 상기시켰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치유로, 즉 씁쓸함을 달콤함으로 탈바꿈시키는 것과 맞닿아 있는 대답이었다. 그렇게 신성하게 느껴진 이유는 수백만 명에 이르렀을지 모를 노예들이 내 선조들이 그리 오래전도 아닌 시대에 서 있던 그 땅을 내가 밟고 서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리가 세네갈에서 그 사진을 보내주었을 때 그녀는 내가 슬픔의 대물림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런 개념에 대해 얘기하자 깜짝 놀랐다.
그 개념을 들으니 자신의 영혼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흑인들은 때때로 강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거나 괴로워하지 않기 위해 그런 슬픔을 모두 마음속으로만 담아둬요. 그래서 흑인이 아닌 사람들에겐 분노나 무관심으로 비춰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예로 붙잡힌 제리의 선조들은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고국에서 끌려와 생활 방식과 문화가 익숙하던 것과 정반대의 타향 땅에 내던져져 슬퍼할 시간이나 기회가 없었어요. 슬퍼하는 대신 끈기 있게 버텨냈죠. 자식들을 키우며 받은 패로 게임을 해나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늘 달콤하고 씁쓸하지요. 탄생과 죽음이 그렇고 입학과 졸업, 입사와 퇴사, 데뷔와 은퇴 등이 그렇습니다. 특히 삶의 희로애락에서 오는 다양한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에 큰 동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그 자체로 좋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감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수전 케인의 말처럼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결과를 다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픈 감정에 너무 매몰되는 분이라면 이 책 비터스위트가 불안한 세상을 관통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깨달음을 공유하면요, 그 가치가 수천 배, 수만 배로 커지기도 합니다. 켈리도 혼자 공부할 때보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할 때 더 완벽하게 내 것이 되고 더 분명해진다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나누시면서 더 확실히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느낀 감정을 공유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켈리씨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